네, 유통산부 김대리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부장님, 물건 받아가라고 연락 왔는데요. 근데 좀 무게가 있어가지고, 여기 남자분들이 좀 가셔야 될것 같은데. 아이고, 그래. 명과장, 아, 명과장 가서 좀 바꿔. 아유, 근데 비가 오나? 이렇게 허리가 이렇게 디스크가. 허리가, 디스크가. 근데 어제 골프는 어떻게 쳤어? 골프야? 소문이 거기까지, 근데 골프는 임팩트 딱 이거라서 허리는 무게랑은 상관이 없는 건데, 비가 미쳤나, 와서 그런 진짜. 건지. 근데. 허리요? 아, 허리 너무 튼튼하죠. 튼튼해요. 근데 물건 옮기는 거를 제가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저기 인턴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쪽. 안 그래요? 아니, 명과장 하면 뭐, 내가 가서 갖고 오라는 거야? 아니, 그래. 제가 25살 때는 힘을 진짜 기가 막히게 썼습니다. 우리 25살 회사에 때, 어. 25살 인턴이 혹시 있다면. 혹시 있다면. 제가 25살밖에 안 됐으니까, 딱! 김승인이라면 네. 제가 가는 게 당연합니다. 딱 기가 막히게 있네요. 그래. 적임자가. 알았어. 근데 언제까지 부려먹을 거야? 도대체. 딱 35가지만 팔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네. 다녀와. 맞습니다. 저 25살 안 보여요? 왜 그러지? 최인턴 그 친구 뭐 좋은 친구지. 또뭐 능력도 있고. 아 근데 솔직히 그 친구는 노안보다 머리 숱이 문제예요. 솔직히 내가 동생들이 다 머리를 심어봐가지고 아는데 그돈 그리 비싸지 않거든. 심으면 돼. 심으면. 아유, 젊은 사람이 그 죽는 소리하고. 그거 뭐야, 저 일단. 네, 공기살균기라고 하는데요. 이거 시제품으로 이번에 들어왔답니다. 공기살균기가? 예. 그 저희 부서에서 한 보름 정도 사용해보고, 결과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래? 그래서, 괜찮다고 판단되면은 회사 전체에 각 사무실에 다 제공하고, 이번에 경기도 소상공인들 그 중에 카페나, 뭐 식당이나 이렇게 접객하는 업소, 부담이 학원도 되겠네요. 그렇지. 매장에 이제 판로를 확보한 작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 요런 거 공기 살균기보다 사실 공기청정기, 그렇지. 뭐 가습기 어. 요런 거 주면 더 좋은데 그니까. 일단은 뭐 좋으니까 근데 살균기 뭐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일단은 써보고 자 대충 써가지고 예쁘게 써서 내 이름도 거기 인터넷 밑에다가 살짝 넣고 해가지고 같이 넘기자고. 네. 아, 인턴님, 이런 거는 그래도 회사 제품 품질 기본 검토 계획서가 있어서 걱정 마세요. 저 일단은 있잖아. 이번 제품은 인증서가 굉장히 중요해. 혹시 뭐 인증서 받은 거 있다 그러면? 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나온 결과지가 있습니다. 그래? 좋았어. 자, 그러면 말이야. 우리가 요걸 가지고 이제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렇지. 기본적으로는 얘기를, 그렇게 진행을 해가지고. 이거 진짜. 부장님, 시간이 벌써 딱 점심시간이에요, 지금 딱. 아, 아침 시간이 벌써 먹고, 그렇게 됐나? 그럼요. 아침 먹고, 점심 먹고, 또 점심 딱 맛있게 드시고, 회의하면 또 아이디어가 또 샘솟으니까, 그렇지. 점심 드시죠. 그럼 오늘은 뭘로 드시겠습니까? 최인턴이 한번 먹고 싶은 거 얘기해봐. 그래, 기가 막힌 거 예, 얼마 전부터 상암동 멸치국수를 먹고 싶었습니다. 멸치국수 좋지. 육수가 정말 멸치국수. 시원하잖아. 멸치국수는 약간 늙은 분들이 먹는 거 아닌가요? 나이 든 사람들이. 저는 약간 꾸덕꾸덕한 크림 파스타 먹고 싶어요. 파스타. 어떠세요, 부장님? 파스타는 파스타도 파스타 공작소라고 기가 막힌 집이 있거든. 야, 진짜 이태리 정통 이태리 근데 레시피야. 부장님, 오늘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 비가 오지 않습니까? 그렇지. 비가 오면 짜장면 거기다 탕수육 시켜서 쫙 먹으면 또 기가 막히거든요. 부먹, 찍먹. 저는 부먹인데 부먹 좋아. 역시 부장님 부먹이야. 제 부먹은 부장님 먹는 데다. 아, 그래서 그렇구나. 부먹. 야, 그거 진짜 아이디어 괜찮은 것 같은데? 좋았어. 자, 그럼 우리 가자. 어디? 뭐 드실까요? 구름산 추어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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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가을에는 추어탕을 제가 먹어야 돼. 속으로 추어탕 그러니까 생각했거든요. 원기를 제가 갖다가 추어탕이 또 추어탕이 비가 오니까 그렇지. 추어탕이지. 요즘은 진짜 미세먼지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진짜 뭐 지금 앞이 잘안 보일 정도야. 김포 내가 살잖아. 거기 네. 가면 진짜 하늘 뿌옇다고. 앞이 안 보이는 건 나이 때문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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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나이가 어때서? 나이가 어떻습니까? 부장님 딱 청춘이신데. 명과장. 이런 게 다 농담으로 승화가 되는 겁니다. 명과장 지난주에 네, 네. 그 저 집들이 할 때 어머니께서 나의 손을 딱 붙잡고 그러더라고. 네네. 저희 애가 좀 까불어도 좀 그 부장님께서 좀 잘 참아주십시오. 네네네네. 진짜 까불어. 네. 정말 회사 그만 다니고 싶지? 네. 어? 아니 가시고 나니까. 어. 실제로 보니까 얼굴 더 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어. 실제로 네. 자네 왜 웃어? 어? 눈치 챙겨. 어? 난 네. 이제 지쳤어요. 땡벌땡. 오? 요거 뭐 표시 같은 게 못 뜨네. 깜빡깜빡. 오. 오. 그 살균이 진행 중이면 불 들어온다고 하던데요. 오. 살균이. 아 근데 뭐 먼지 좀 들어왔나 보네.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뭐 불 들어온다고 뭐 있겠어요 이게. 네. 그 아우 저거 도대체 그 뭘 한다고 저렇게 찌꺼리고 있는 거야? 아유 이런 표시는 그냥 장식이야 장식. 어? 그렇게 깜빡 깜빡 뭐가 돌아가는 것 같으니까 그냥 달아놓는 거야. 예쁘게 그냥 달아놓는 거지. 우리는 저 요거 그 시험 성적서 예. 그거 기반으로 결과서를 딱 예쁘게만 쓰면 우리는 깨질 일 없어. 그렇게만 하면 돼. 야 명과장 그럼 뭐 저 시험원에서 고스톱 쳐가지고 무슨 어 인증서를 주는 줄 알아? 그러게요. 우리는 코로나, 인플루엔자, 각종 세균하고 싸워도 지지 않는다고요. 아, 이제 좀 정리가 되는 것 같네요. 이제 살균한 공기를 바깥으로 내보내도록 하죠. 그러지. 퓨! 아, 그래. 공기 살균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데 말이야. 오존 농도는 어때? 네, 오존 농도는 0.004로 오존 안전기준치 0.05를 10배 이상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좋았어. 자, 그러면 자외선 차단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차폐막이 작동돼서 UVC 자외선이 밖으로 절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좋았어. 이제 그럼 타이머 팀에 연락을 해가지고 네. 남은 시간 확인해달라고 해. 그리고 카본 필터 팀에 네. 연락을 해가지고 상황 보고 하라고. 알겠지? 네! 네. 부장님 옆에 건물 진짜 큰일 났어요. 어? 무슨 일 있어요? 아니 외국인이 들어왔는데 그분 때문에 방문부서가 돌파 감염이 됐고 그건 둘째치고 같은 층에서 확진자가 엄청 많이 나왔대요. 아이씨 이거 진짜 큰일인데. 큰일 났네. 그, 저 옆 건물 사람들이면 우리 식사하러 갈 때 늘 마주치잖아. 그러니까 건물이 와. 지금 다 폐쇄됐대요. 저희 외부 나갈 땐 다 마스크 쓰고 있었고 그저께 정기검사 때도 별 이상 없었습니다. 진짜 다행이다. 부장님 그럼 이거 저희 공기 살균기 사례에 포함시키면 어떨까요? 오 진짜 이놈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안전할 수 있었다. 요거를 갖다 사례에 집어넣으면은 반응이 폭발적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저게 정말 도움이 된 거예요? 글쎄. 아 이게 도움이 됐다고? 아, 쟤 진짜 아직도 모르나? 어? 참, 나 진짜. 아, 왜 그렇게 못 믿어? 우리 모두가 증거 아니야. 살아있는 증거야, 살아있는 증거. 그러니까요. 도움이 됐나 봐요. 진짜 그러니까. 다행이에요. 이거 참 괜찮은 물건이네. 과장님, 이젠 인정하시죠. 세상엔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리트웰 공기 살균기는 강력한 UVC 램프를 사용하여 코로나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살균하고 공기를 순환시키는 역할을 하는데요. 공기로 전파되는 각종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상품입니다. 차폐막으로 자외선이 차단되고 오존 농도도 안전 기준의 10분의 1에 못 미치는 정도로 안전한 제품으로 믿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너 도대체 지금 누구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정신 차려. 어디 아프신 거 아니에요? 최이탄 지금 리트웰 이걸 좋은 제품을 모셔놓고 이게
혼나! 네. 아휴, 기아 제품 요거, 공기 살균기 요거. 아휴. 야, 진짜? 우리 회사의 보물입니다, 보물. 리드웨. 아휴. 하긴 뭐, 앞으로는 뭐, 잘 팔겠지. 어? 명과장이 책임지고 나 팔아갖고 오는 거야? 제가 어? 잘 모시겠습니다. 모시라고 잘 전파드리면서. 이렇게 리드웰 공기청정기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각종 감염병과 싸워주시는 의료진과 우리 방역당국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리드웰 UV 공기살균기는 공기 중에 바이러스, 박테리아 등 각종 세균을 살균합니다. 강력한 UVC를 적용해서 짧은 시간 안에 효과적으로 살균해서요. 호흡기 감염을 예방할 수 있고요. 살균 동작 감지 그리고 UVC 차폐 회로를 적용해서 안심 살균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모던한 디자인이라 매장, 사무실, 가정 어디든지 조화롭게 잘 어울리고요. 스탠드형 타입이어서 별다른 작업도 필요 없습니다. 코드만 꼽아주면 돼서 정말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그런 공기살균기 되겠습니다. 디자인 특허 출원, 안정성 시험, 세균 시험을 통해 우수성이 검증된 리드웰 UV 공기살균기로 여러분의 공간을 살균하세요.